하루도 바람 잘 날 없다는 한 가정집. 얘들아 이리 와. 우와, 느닷없이 푸른 초원위에 펼쳐지는 웬 개떼들의 향연. 꽁충꽁충 뛰는 모습이 캥거루 같기도 하고 사슴 같기도 하고. 얘들 이름이 뭐냐 니들? 예,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 그 달리게 하는 견종에 대해서 배량도 좋고 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흉심이 많이 발달한 편입니다.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로 말하자면 시속 70km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레이하운드의 일종. 롱 다리에 근육질 몸매로 여신까지 사로잡는 견공계의 바람돌이다. 이 집에서 알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는 꼬마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려 30마리. 우린 거짓 맡기고 있는 육상 꿈나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아이고 아이고 일명 개판 5분 전 되는 건 시간 문제. 야, 아저씨 사정도 다를 게 없다. 그런데 마치 오게티처럼 생김새는 물론 사이즈부터 확 다른 보도콜리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 큰 개들로부터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좀 보호해라고 데리고 왔는데 덩치만 크지 겁도 많고 서열이 맴 꼴찌입니다. 서열 꼴찌가 뭐예요? 설마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저씨가 구겨놓은 이미지를 만회라도 하려는 건지 이 정도 미션쯤이야. 나이스! 오, 가뿐하게 성공시키며 보도클리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는가 싶더니 어머, 이게 웬일? 덩치는 그저 장식에 불과한 건가? 돌려달라는 말도 못 붙이고 아이고 눈치만 살살 살피고 그냥 돌아온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자.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들어와. 견공들의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아주머니의 손놀림이 바빠지는 점심시간. 자, 녀석들의 발놀림도 바빠진다. 아이고야. 아이고 이런, 끼어들었다가 제대로 한방 맞은 캔디 녀석. 대낮인데 별이 뜨냐? 12마리의 성견들만 따로 모여 배식을 받는데 이야, 어느새 각을 잡고 앉아있다? 자리가 있어요? 네, 자리가 있습니다. 배울 순서대로. 마치 군대처럼 이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짬밥 순인데 서열 1위는 바로 형님, 샴푸 신고합니다! 반면 쫄병은 7개월 전 이곳에 왔다는 캔디. 나는 저 가운데 자리가 좋은데.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7개월 차 신입이다 보니 아직 단체 생활에 적응 못하고 있는 캔디. 아이고, 근데 갑자기 웬 물난린가 했더니만 밥그릇을 앞에 두고 저마다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먹어 하면 먹는 거예요? 네. 이야, 마치 군대처럼 아주머니의 명을 받고 나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녀석들. 이야, 정말 잘들 먹는다. 어떻게 참았니? 아주머니가 먹으라고 해야지 꼭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밥을 먹다 말고 자리를 뜨는 1인자 샴푸. 남의 밥그릇에 무슨 볼 일이 있는지 여기저기 순찰을 도는데. 밥 잘 먹나 아니면 뭐 다른 사료를 먹나 궁금한가 봐요. 밥그릇 검사 이상무. 역시 서열 1위는 뭔가 다른 듯하다. 그러는 사이 벌써 한 그릇 뚝딱 해버린 캔디. 그런데 허기진 듯 남의 빈 그릇을 핥기 시작한다. 야, 이건 무슨 설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건빵이나 초코빵 그런 건 좀 안 주나? 별사탕 같은 거? 반면 서열이 높은 애들은 천천히 먹네요? 예, 좀 낮은 애들은 저희들은 좀 빨리 먹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야,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는 샴푸 병장. 세워라, 내워라, 밥을 먹다가 잠시 또 자리를 비운다. 이곳에서 밥그릇은 권력의 상징. 1인자의 밥그릇은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게 법칙. 하지만 이게 무슨 냄새냐? 캔디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려는 그때! 단숨에 녀석을 제압하는 2인자! 이야, 무사히 1인자의 밥그릇을 지켜냈다! 하지만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샴푸 고참. 그러자 2인자가 한 번 더 응징해 나선다!
바쁘게 때린데 또 때리. 말로 하지 깨물고 울어. 말로 하지. 식사를 마친 뒤 자, 일동 지침한다. 실시. 낮잠을 자기 위해 몰려든 경공들. 그런데 잠자리에도 서열의 비밀이 있다면서요? 좋은 자리를 좀 서열 높은 놈들 찾아가는 겁니다. 펌프가 제일 창가에 가장 예, 이제 서열이 최고 높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자리가 1인자 샴푸와 오른팔이 2인자의 자리인 것. 이때 쫄병 캔디도 대원들이 모여있는 침실로 향하는데 1인자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명당 자리를 꿰차려는 순간 저 당하고 만다. 바로 강제 퇴출당하는 캔디. 나에게도 일조권을 달라. 말 좀 해주실래요? 결국엔 비탄 줄기 없는 후속으로 돌아가는데. 아 참, 나 혼자 밥 빨리 먹고 나 혼자 구석에 있고 이렇게 궁상 맞고. 아유. 이곳에 입수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습득력 제로에 어리석하기만 한 캔디. 아이고 이제 얼차려도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아유, 언제쯤 쫄병 딱지를 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모처럼 캔디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아저씨. 깊은 뜻이 있다는데. 네,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서열도 낮고 하다 보니까 서열을 좀 많이 받습니다. 혼자 서열을 받지 말고 잘하라고. 갑작스런 포상휴가에 마음껏 노는 녀석. 이야, 이제야 민첩활발 명랑의 아이콘인 보더콜리답다. 캔디! 하지만 이제 다시 현이치로 복귀해야 할 시간. 순순히 들어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작진에게 다가온다. 드라이스 이것 좀 던져줘봐. 나 잘 봐도 나 틀어가기 진짜 싫어. 캔디의 일탈은 계속되고. 그런데 아까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1인자 샴푸. 아, 어떡하니. 후일이 두렵다 두려워. 어이구. 그리고 캔디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1인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음을. 일단 모르는 척 다가가 보는데. 캔디 쫄병 당신 뭐 처리지나. 아, 주인 아저씨가 불러서 나갔지 말입니다. 저는 싫다고 했지 말입니다. 그랬지 말입니다. 저기 말 좀 해주세요. 아저씨 알잖아 피디 아저씨가. 에? 사실대로 말 좀 해줘요. 캔디의 화려했던 외출은 아휴 씁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꽃처럼 우아한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의 생김새에 홀딱 반해 지금의 대가족을 만들게 됐다는 부부. 하루에 4, 50 짱 나오는 것 같아. 맨날 개 시중 만들고 있고. 내가 걔 주인인지 걔 하녀인지. 그래도 2년 넘도록 동고동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견종보다 깔끔한 녀석들의 성격 덕분인데. 하지만 늘 예외가 있겠죠. 어우 저 야 너 어떡하려 그래 너. 캔디병 바로 응징을 다하고 만다. 아유 저 아이고. 야 그렇다고 30-1로 싸울 수도 없고. 캔디는 그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데. 하지만 하늘마저 캔디의 편이 아니었던 걸까?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 심상치 않은 부부의 행동. 어디에 쓰려는 물건인가 하니. 아, 이제 좀 있으면 아가가 나오거든요. 네.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아, 새끼가 되네. 네. 뭐가 태어난다고 30마리도 버건데 거기에 또 설마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아저씨가 안내한 방 안에는 어이구 정말 출산을 앞둔 만삭의 어미개 다니가 있었는데. 그날 밤 진통이 시작됐는지 녀석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어이구 다니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방을 지키는 부부. 그리고 근데 왜 이상하게 내가 왜 더 떨리냐. 계세요? 여보세요?
어느덧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드디어 여기서 터졌다. 진통이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오오 세상 밖으로 나온 첫째. 아이고, 새까만 털이 어미 다리를 쏙 빼닮은 모습이다. 아유, 이뻐라. 아저씨가 새끼에게 어미 젖을 대주자 아유, 본능적으로 힘차게 젖을 빨기 시작하는데. 아, 그때 생명의 탄생은 신비로운 내 모래니. 그런데 2시간 뒤 오오오, 또 한 마리가 태어났다. 이야, 이번에도 새까만 털이 보송보송한 녀석인데. 엄마 쓰고 둘째라고 이제 끝이겠지 설마. 그로부터 30여 분 뒤 그리고 나타났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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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쁜 갈색 털의 셋째 탄생. 이야, 이로써 모두 세 마리의 새끼들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저기 지금 뭐라 세 마리라 그러면서 33대1이 된 거야. 이제 앞으로는 난 죽었다. 장차 그레이하운드 부대의 미래를 책임질 녀석들. 오늘부로 차대비치를 멍 받았습니다. 이야, 아기 병사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기대돼. 신병이 생겼다는 기쁨보다 마음이 착잡해진 캔디. 무슨 일인지 베란다로 달려가더니 아, 나 왠지 무서워. 어떡하지 어떡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참고 또 참지. 캔디 무작정 탈출을 시도하고 마는데 이제 부서로 빨리 탈출해야지. 어, 네 왜 이렇게 안 열리냐. 이거 어떻게 어? 아이고, 잠가놨으니까 안 열리겠지. 드디어 아저씨가 출동하고. 탈출 10초 만에 저 질질 끌려 다시 내실로 복귀하게 된 캔디. 에휴, 잘못했으니 또 혼나야지. 아이고 아이고. 어, 저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부끄럽게 왜 나 이렇게 항복. 정신 차려 너. 항복할게요 항복. 평생 그레이하운드 대가족과 살아야 할 운명인 보더콜리 캔디. 여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까? 그리하여 고안해낸 해결책. 1인자의 모습을 본받아라. 수많은 경공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부부의 사랑까지 받는 비결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너무도 샴푸한테 좀 애정이 가지? 내가 화가 나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아유, 주인 앞에선 애교 발사. 이런 반전 매력이 오늘날의 1인자를 만든 1등 공신이었던 것. 어, 그래 바로 저거였어. 배운 건 바로 써먹어야지. 잠시 후 아저씨가 들어오자. 그렇지, 한번 눈치를 쓱 보더니 행동 개시. 어, 아빠를 올리며 애교를 부리는데. 아이고 잘한다. 야야야, 캔디 절병 동작 그만. 알고 보니 주인에게 안기는 것 또한 1인자의 특권이었던 것. 저 몰랐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몰랐지 말입니다. 죄송하지 말입니다. 야, 캔디 일병 아니 캔디 절병 구하기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아, 솔리대로 따라야지 짭니까. 생긴 대로 살아야죠 뭐. 아유. 서열 1위 샴푸가 이끄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부대. 그리고 조금은 외롭고 슬플지라도 절대 울지 않을 개 이름은 캔디의 좌충우돌 적응기는 계속되고 있답니다.